베델로 올라가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의 인생에 최대의 위기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세겜 땅에 머물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해요. 강간을. 그랬더니 이제 시므온 레위가 속여가지고 너희들 남자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한 족속이 될게. 그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저들이 칼로 기습해가지고 다 죽여버린 어마어마한 사건이 났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야곱은 아들들이 칼부림 나고 살인사건이 나고 이랬을 때에 그 위기 가운데서 세겜 큰 족속인데 야곱이 열두 아들과 종들 몇 명하고 싸운 딸 게임이 안 되죠. 죽게 된겠죠.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자,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나타났고 뭘로 해결하냐면, 야곱아 걱정 말어. 내가 싹 쓸어버릴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 있죠. 고난이 오죠. 그때 하나님이 해결 방법이 뭔가, 말씀을 통해서 회개시키고 변화를 줍니다. 할렐루야.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에 네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거기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이게 어느 때예요? 창세기 28장 좀 봐. 28장. 자, 창세기 28장. 야곱이 이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신이 될 때, 그때에 28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수가래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사손에게 주리니 네 사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이라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 하란 것을 다 여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을 내가 알지 못하다. 그리고 이에 두려워 가로되 두렵소다 이곳이여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18, 19절 읽고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워 그 위에 이름을 꽂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하나님 만난 장소예요. 이 장소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도망가던 때에 돌베개 베고 야곱이 잠잠 알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죠. 약속했죠. 축복했죠. 아브라함, 이삭, 에서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 다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실수하고 넘어져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너 옛날에 은혜 받던 장소, 내가 너를 만났던 장소,
내가 내게 약속한 말씀의 장소,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장소로 올라가라. 여러분 인생 만난 사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만난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해가지고 칼로 죽인 사건이 보통 사건이냐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여러분 지금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회 문제, 어떤 고통,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와 비교가 안 돼요. 온 자기 가족이 사냐 죽냐 위기의 상황도 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뭐 나라가 좋고 코로나가 좋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곱의 이 답답한 상황 아십니까? 이 위기 상황 아십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예, 하나님 말하기를 걱정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너 은혜 받던 베델로 가. 베델은 떡집이란 것이고 말씀, 뜻한 말씀. 너에게 약속한 그 말씀 붙잡고 다시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 깨닫고 이 말씀만에 거할 때에, 말씀의 생명이요 능력이 될 때에,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 장소가 어떤 것이냐? 네가 만났던 곳, 은혜 받았던 곳, 네가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은혜 받았던 곳, 하늘 문이 열렸던 그 장소, 그곳에가 다시 너의 만난 그 하나님을, 너의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날 때에 뭘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 네가 올라가라.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야곱이 왜 여기서 이 사건을 만났을까? 분명히 이 베델로 올라가라 28장에서요 약속 붙잡고, 그리고 32장에서 야곱은 하나님 만났어요. 만났어. 어떻게 만났어요? 분열 체험했어요. 야곱 이스라엘 바꿔줬어요. 그렇게 만나놓고, 그렇게 만나놓고 왜 세겜 땅에 머무냐고요. 세겜 땅에가 목초지가 좋았어. 약속 은혜 받고 불 받고도 인간들은 금방 또 피곤해. 그래서 목초지가 좋다고 거기서 자기가 원래 고향을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다가 머문 기간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뭐 처녀라고만 한 10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우선 목초지가 좋은 게 소 양 키우고 돈 모은 재미로 살았어. 그러다가 하나의 매를 때려버려. 그래서 딸 디나가 강간 당했어요.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 누구 잘못이요? 야곱 잘못이요. 매를 때렸어요. 딸 디나 강간 사건 안 그랬다면 거기서 야, 잘 먹고 잘 사고, 여기서 야, 목초지가 좋고 양 만 마리, 5만 마리, 그 날마다 수세고 앉았어, 그 인간들이. 저는 참 야곱이 실수가 많아요. 오늘 보면 야곱 실수했거든요.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넘어진 그 사건이 하나님은 그것을 더 놀랍게 역사하신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은혜로 함께 하시고 찾아오실 거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수고 넘어지면요 자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 미워요. 그렇게도 은혜 받고 그렇게도 사랑받고 그렇게 위로받는 인간아, 왜 너는 또 넘어지냐 또 넘어지냐 또 넘어지냐 하고 내 자신이 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넘어진 거예요. 야곱은 실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실수의 사람 야곱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은 변치 않으셨어요. 다시 나타나셨어요. 분명히 딸이 희생당했고, 사실 시몬 레이가 칼부림 났지만 시몬 레이 닫으면 안 돼요.
딸 디나 다담 안 돼요. 누구 잘못이 몰라 세겜 땅에 머물러 이 세상에 머물러 세상에 돈 향락 쾌락에 쫓아가다가 혼나야 돼. 그래서 이 놀라운 이 큰 고통을 느끼고 그래도 하나님의 해결이라는 것은 베델로 올라가라, 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오늘 이곳이 베델이고 하나님 만남 장소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인가, 자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 위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자 무조건 베델 올라가 뭐든 회개해야지. 이방 신상 세상적인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의복을 바꾸라.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은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매. 자 여기서 베델로 올라가서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너 은혜 받았던 거 다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네가 지금 실패하고 쓰러졌고 넘어졌지만 아브라함 이삭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네 누운 땅을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했지 않느냐. 오늘 하나님의 어떤 경우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을 쌓으라고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베델 여러분 이 장소가 오늘 이 성산이 베델이고 하나님 만남의 장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위에 있는 보리를 야곱에게 주느니라. 야곱이 그때를 세겜 근처 상수나무에 믿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오늘 여러분 모든 세상적인 것, 죄악적인 것 상수리 나무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5절 읽어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드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 아들들을 추격한 적 없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워했어요. 이 12명이 몇몇 큰 족속들이 추격하면 다 죽어요. 하나님 앞에 대안을 쌓고 은혜 받고 만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해결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아무 싸울 것도 없고 고통당할 것도 없고 그대로 거기에서 바로 탈출이 성공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6절 7절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고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베델 베델이 하나님이란 것은 다시 하면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났다는 거. 엘이란 거 하나님 만난 장소 만나야 돼요. 이곳이 엘베델 되시기 바랍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복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여기서 인간적으로 실패했거든요. 크게 사건 났거든요. 어려움 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만났고 더 신령한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된 그 복된 은혜가 여러분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넘어지고 실패하면 끝났다고 그렇지만 오히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셔가지고 만나주시고 은혜주시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이 야곱이 참 8절이 아름다워요. 자 시작. 리브가야가 유모 두보라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나무에 대 강사고 그 나무 이름을 알룸바구시로 불렀더라. 뭐 유모나 죽음 아무것도 아니. 어이구 벌써 유모가 죽어도 장사 잘하면서 사람 인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9절 시작. 야곱이 밭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고 그리고 10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니 창세기 32장에 분명히 야곱을 이스라엘 했거든요. 그래놓고 오늘 35장 1절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 안 불렀더라고. 근데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 혼나불고 기도하고 얼마나 회개했겠어. 이 성이 간단한 것 같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가족들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세상 거 끊어버리고 큰일 났다. 이 사건의 원인이 야 딸 디나야 이리 와봐 이 소가 잡는 거다. 뭐 때문에 혼자 동네 돌아다니다가 그걸 당했냐? 그러면 해결 안 돼요. 타다지 마. 시몬 레이야 어째 너희들 칼부는 싸워야 돼. 뭐 혈기 내고 싸워야 돼. 그걸 해결 안 돼요. 어떤 책임은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애써도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안 줘. 회개해야 돼. 버려야 돼. 끊고 고쳐야 돼요. 거룩하게 바꿔주시니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름까지 이스라엘이라 기록 이겼다. 지금 인간적으로는 세상에 지금 넘어지고 실패하고 큰일 났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사건을 저지르고 고통 어려운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역사 하나님 오늘 밤에 그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복을 주시는데 11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명과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려 우와 아니 살인사건 나왔고 죽을 뻔했구만 근데 세상에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고 국민이 네게 나오고 오민족에서 나오고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야곱 열두 아들이 지금 이스라엘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우리는 야곱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돼. 우리 지금 보지 않아. 야곱 못 봤지 않아요. 이야.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룬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야,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오, 그 땅 다 준대. 그리고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따라 올라가신지라. 14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 붓고 자 돌기둥 기름 붓고 전제 붓고 뭐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은 떡집이라는 거 말씀한 거 다시 만난 장소를 그냥 안 보니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베델 그 지역 이름을 부르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신 여러분 은혜 받고 나도 그걸 너무 그냥 스치지 말고 이야, 나 같은 거 만나시 날마다 자, 이 삭개오는 자기가 뽕나무 올라가고 주님 만났는데 그거 뽕나무 날마다 가서 그 올라가 보고 거기다가 물 주고 뽕나무 끼얹기도 하고 막 그랬대. 마음이 중요하거든. 그게 사랑한 거거든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기념된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고난이 유익이고 연단 환란의 고난이 저는요. 저는 전혀 유교 과정이 됐나 하고 어쨌든 저는 다 얘기 못하고 저는 목회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목회자는 연단 혼란시키고 뭐 나 사기도 당하고 뭐 어쨌든 파란만장한 해가지고 또딱 망해가지고 제가 상무동으로 밤새 철회하고 이사 온 거예요. 뭐 다 얘기 못해. 근데 제가 이제 조선대학교를 근무하다가 그때
학교가 합격할 때까지 말할 때마다 통지가 왔고요. 3일 금식해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무서워 신학교 갈 수 없고 내가 200만 원만 보면 신학교 갈게. 근데 2년 딱 됐는데 마음 변했어요. 하기 싫더라고. 자기 귀엽다. 그래갖고 이제 매를 맞고 내가 뭘 하다가 또 망하고. 근데 어쨌든 다 망한 상태에서 제가 철학을 했어요. 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사찰집 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밤에 80년도 겨울 같아요. 너는 내 종이다. 빛으로 예수 모셨어요. 그때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10일 금식을 가고 가가지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만나주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10일 금식하고 나서요. 방이 없어가지고 교회 원래 다닌 교회 못 가. 창피하니까 망하니까 그러고 개척교회 거기서 금식해갖고 보호식을요 의자에 들어놓으세요. 들어놓으세요. 얼마나 철학하고 철학하고 오갈 데도 없고 다 망해가지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상무동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달방 하나 얻어놓고 밤새 철학하다. 100일 철학하고 막 그때 사람이 보여주고 있던 사건들이 많아요. 그대로 이루시더라고. 근데 그 두 가정으로 이제 방에서 개척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 교회를 이루셨는데 제가 뭐 그 에피소드 있던 사건 다 얘기 보던데 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고난의 기간 동안이 하나님 만나는 찬스더라. 할렐루야. 그때 만나주셨어요. 다 얘기를 못 만나죠. 공중에 우리 예수님 직접 오신 것 같아요. 홍포를 입고 오셨는데 다. 근데 우리 친구 전사님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 옆에 있는데 나를 의심이 보더라고. 내가 가장 못했거든요. 다 망했거든요. 그런데 근데 12시부터 산에 올라가고 혼자 가죠. 또 옆에 갈 데가 있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라 민족 기도하고 친구들 기도하면 좋아할 것 같더라고 내 마음에.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중부 기도를 해요. 그때 중국 중공 중공 소련 그들이 문 안 열 때요. 그거 다 기도를 하고 그다음 나머지 2시간 기도하고 낮에는 성경만 읽고 하루에 100페이지 100페이지 성경만 읽고 달방 생활하고 아무것도 없이 1, 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를 변화시키고 만나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개척을 하고 7명이 됐는데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옆에 교회가 들어왔어. 2달 만에. 그래갖고, 아니, 그 사모님이 예언한다고 이 고부간에 둘이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7명에서 2명 가버리니까 교인 3분의 1이 가버린 거예요. 그때 심정 아십니까? 세상에. 그 나보다 쩌리 이사가래. 자기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또 하나 웃긴 것이 나를 같이 그렇게 같이 다녔던 집사가 그쪽 교회 가버렸어도 개척할 때 난 안 도와주고 그 목사는 신복돼갖고요. 저한테 왔어요. 그거 나보다 이사가래. 저쪽으로. 아니 느끼더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한 동네 교회 2개. 난 통합적인데 합동적인. 아니 자기도 느끼더라고 그것도 교회도 한 50m, 100m 거리에 세우고 나는 가감을 조금 많은데 거기는 크게 세우고 그때 10명, 거기는 한 30명 뭐 예언하니까 다 가불고 막. 나는 생발 세신자 두 가정 아무것도 다섯 명 남아갖고 그게 없어질 것 같아.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 당시 이 고속버스비가 없어. 도저히 야간 와행차 비둘기 8시간인데 연착되면 12시간 탑니다. 이렇게 그때 얼마나 많은지 다리도 못 치고 이렇게 10시간을 타고 다녀. 제 몸이 54kg 이 키에 얼마나 바싹 말라고 그렇게 교육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쫓아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그분이 교회는 거기 다닌 사람이 나 잘하는데 아프다고 나한테 또 아니 안수 받으러 왔더라고.
안수해 주세요. 그때는 축사 귀신, 귀신아! 하는 귀신 나와가지고, 얼마나 나를 괴롭혔거든. 근데 그 귀신이 나하고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인격 자랑을 하더라고. 얼마나 참았던지. 나는 귀신한테 인격 자란 말도 들었어. 아, 진짜요? 그것이 연단 훈련이요. 나 이제 내 얘기 이제 그만하고, 칠판에 들어가. 왜?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왜 하나님은 인생의 여정에 그렇게 피눈물 나는 고난을 겪게 해야 될까? 이유가 있어. 말씀을 통해서 해답 얻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인간은 애굽, 이스라엘 여정은 애굽, 광야, 가난 세 단계가 있어요. 애굽의 인생은 자, 육의 사람. 애굽은 세상을 말해. 세상. 애굽의 출애굽 나와 홍해 바다 세례 받고. 근데 광야에서 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가난. 근데 여기는 육의 사람은 광야 육자 육신의 사람. 가난 자 신령한 자.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이 있냐, 이물이 있냐 이런 걸 보는데 그것은 육신의 것은 썩을 거예요. 풀처럼 꽃처럼 떨어지고 말라져 버려요. 내 영혼이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은 육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신령한 자냐 이렇게 본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가 최고 신령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사건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있었는데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랬죠. 그래서 육신의 광야.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생 광야 생활 있죠. 힘들고 어렵죠. 경제 문제, 자녀 문제, 환경 문제, 광야, 고난, 연단, 훈련 기간이 광야라. 광야 40년 생활. 그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뭐냐 하면 이걸 빨리 탈출해서 가나안 땅, 천국. 죽어 가나안이지만 이 땅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고 신령한 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광야를 빨리 탈출해서 신령한 자가 될까? 아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서 복받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원칙을 따라가야 돼요. 원칙이 뭐냐? 이 신령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신령한 자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열두 정탐꾼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다 있죠. 가나안 땅에. 열명 부정적인 갔어요? 못 갔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어서. 아브라함이서 야곱에게 하나한테 약속했으면 그대로 믿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정탐을 하자. 정탐을 딱 해서 어이구! 갔다 보니까 거기는 성은 없고 산은 없고 물은 깊고 우리는 도저히 들어가면 죽겠습니다. 거기는 안악자수 있고 철병가 있는데 우리는 도저히 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열 명이 그따위 보고를 했어요. 민수기 10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오늘 믿음의 말이야. 너희 내 귀에 들린 대로 너 못 간다고 뭐 메뚜기 같다고 그래 메뚜기 같이 뛰다 죽어라. 그리고 열 명 그 사람들과 함께 부정적인 그 말 듣고 울고불고 탄식한 그들이 전부 광야 생활해보더라 이 말이요. 문제는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이 그렇구나. 오늘 왜 내가 광야 고통을 느껴야 되는가. 신령한 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에 속했지만 어린아이 신앙으로 지옥 간다고 아니에요. 여기서 광야를 빨리 통과해서 근데 여기 뭐냐면 요단강 여기 뭐 이게 불세례 받아요. 요단강 건너서 가난 요단강은 불세례를 말해. 예수님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하늘 문 열리고 내로 성이 받은 곳인데 이 신령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육신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가 될 것인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는데 예굽의 탈출은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세상 사랑 하나님 사랑 둘 중에 하나인데 이상 사람 하나님 사랑이 그거지 아니하니. 그래서 빨리 사람 나오는데 그 다음에 기도 딱 기도. 자, 우리는 원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사단이 원수고 육신은 내 안에 있는 원수, 세상은 밖에 있는 원수. 육신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이건 마귀고 육신은 세상을 사랑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을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서 가나안 왔지요. 광야 왔지요. 근데 저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 안 했어? 돌아가 왜 그래? 홍해 바다 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열 가지 재앙 내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초토화 시켰거든요. 홍해가 쫙 갈라진 걸 보고 분명히 그 물속에 나온 저들이 하나님 살아계심 알아 몰라? 알아.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게. 왜 가나안에 2만 3천 명 죽어? 머리로는 아는데 내 안에 거룩한 능력이 없더라 이 말이야. 육신의 저 이길 힘이 영적인 힘이 없어. 변화가 거룩함이 없어. 말씀에 의해서 깨어져서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가나안에다가 2만 3천 명 죽고 시험하다가 병이 물려 죽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목사, 장로, 집사도 음란한 짓 그래야 안 해. 자, 저들이 머리로 알아 몰라? 알아. 근데 애 속에서 꿈틀거리는 정욕을 못 이겨먹어. 아, 이게 문제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죽여라 이 말이요. 뭘로 죽여?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것은 온난의 광야길을 통과할 때 회개하라. 고난이 없을 때 형통하면 절대 얘기 안 해요. 자기 잘나서 똑똑해서 나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래서 고난, 광야가 고난 위기라. 이로 인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이 말씀 이렇게 이 좋은 말씀 이제 배부르고 등 따뜻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요. 금시고 철하고 나다니가 하면서 성 봐봐. 영이 열렸고 이렇게 귀한 말씀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집에 가봐야 답답하고 남편이 답답하고 자녀 때문에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나다니 그 심령이 있을 때는 오늘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근데 무조건 가나 안 돼. 가나안 가는 길이 기도로 되더라 이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원수가 있어요. 이 광야에서 원수가 아말렉, 아말렉. 여기서 원수는 애굽 군대. 여기는 가나안 일곱 족속. 그럼 원수와 어떻게 싸우냐 보니까 아말렉과 싸우는데 그 싸울 때에 어떻게 싸운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아말렉 때 여호수아가 칼로 싸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려오니까 아론과 홀이 받쳐주고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 아말렉과 싸운 것은 육신과 싸운 것은 왜 육신이냐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족속. 누구요?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족속이다. 육신과 싸우면 뭘로 이긴가? 여호수아 말씀의 칼날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모세가 기도할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유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욕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성령 주말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호수아가 앞에서 전선 갔지만 최전선은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고 내리니까 졌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기도 현장이 여러분 영적 최전선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마귀와 싸운 것은 내가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니 최전선에서 여호수아 칼날로 싸우지만 최전선은 어디냐면 모세가 손을 든 현장이 여러분 손을 든 현장이 그곳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고 사단과 싸우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까지 기도해서 사단과 이겼듯이 여러분 기도만 끝까지 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 이성의 자랑을 뭘로 이기냐고. 여기서 진리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요한복음 10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겠죠. 근데 이 길, 진리, 생명의 단계를 여기서 적용시켜 볼게요. 애굽에서 말씀이 예수님이 길이요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했다. 진리, 생명. 예수님이 길도 되고 질 생명이 되는데 진리가 광야에서는 진리로 해결해야 돼. 다시 말하면 최고 단계, 생명의 단계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거하고 되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신령은 이게 자유도 신뢰, 다 자유. 영의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신령, 생명, 자유 다 똑같은 건데, 근데 진리가 내를 통, 자유인데, 다시 말하면 생명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 생명의 나라죠. 영생의 나라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죠. 말씀이 오늘 중요한 것은 생명, 다 생명. 이 시간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좋은 말로 들려간다면 공자 명자 좋은 말 했어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먹자고 내 피를 받아 마시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오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가면 생명의 능력으로 믿음이 있어서 생명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기는 것이고, 왜 건강?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사단이 들어오는 것이지. 육체도 건강하면 병 안 걸려요. 영이 강해야지요. 다시 말해 생명인데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영생명, 영생,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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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영생명인데 이 생명을 통과하려면 여기 통과인데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뭐 진리를 통과, 진리가 자유 생명을 주는데 진리가 뭘까? 진리는 원칙이에요. 광야에서는 죄송하지만 진리 통과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아이고 그냥 은혜로 좀 봐주세요. 그러면 은혜란 것은 조금 눈 감아주라. 그때 있어 없어? 아, 그래. 너무 원칙대로 따지 말고 은혜로 좀 넘어가. 은혜라면 참 좋아. 은혜로 눈 감아주라는 거지. 근데 미안해. 광야에서는 안 돼! 광야 오늘 원칙 십자가 통과. 죽어. 여기서 죽어줘야 되거든. 여기서 아니 칼로 찌르고 자르고 수술해야 되는데 뭘로 그냥. 아, 수술을 빨리 찌르고 자라가지고 돌에 내버려야 돼. 아, 거기다 아까 전게 발라주고 그냥 마취해주고 진통이. 그래서 되겠냐고. 진리란 건 뭐냐면 원칙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 말씀대로 원칙으로 가라고. 야곱이 지금 잘못 갔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올라가. 너 회개해. 너 신상 버려. 의복 바꿔. 원칙으로 가야 고칠 거 아니냐고. 따듬을 거 아니냐고. 아멘이죠. 아, 광야를 안 거치면 절대 원칙은 안 갑니다. 농담하려고 그래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식도 확실해야 되거든요. 매를 때려야 되고. 나는 우리 아이들요, 우리 딸 셋 키울 때 너희 9시만 넘으면 맨 맞아 농에다가 봉둥이 놔두고 한번 늦게 들어왔어. 엎드려봤죠. 늑둥이가, 그 늑둥이, 우리 아들 늑둥이가 14년 타울이요. 근데 버리적 머리가 없어. 저것만 담불로 해. 엎드려봤죠?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도 고등학교에 제 기보다 키가 컸어요. 엎드려봤죠? 진짜 때려버렸어. 한 번은 또, 몇 번 때린 것 같아. 말 안 되면 때려. 아니, 내가 43살에 난 아이를 때리고 싶겠냐. 근데, 사랑하니까 때려야겠다. 한 번은 안 맞아. 안 맞아? 내가 맞아줄게. 대신 내가 피가 나오니까, 피멍이 생기니까, 아빠, 이제 물더라고. 한 번은, 자, 진리 말씀을, 원칙을 하나님도 사랑하니까 때려버려. 아멘이죠? 여기서 야곱도 때려버리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한번 매를 되게 때려버리고 나서, 쟤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12시 넘어서 강단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뽀시라고 제 가보니까, 와, 내 아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진짜라니까? 나 거짓말 안 해. 다시 말하면, 그것이 뭐냐고, 원칙, 진리! 말씀이 진리인데 원칙대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광야 빨리 통과하면 회개다. 회개밖에 없어. 이 말씀이 검으로 빛이 되고 자르고 통이하고 부서지고
바꿔져서 거룩함으로 바꿔져야 돼요. 아멘. 회, 여러분 성령 충만은 깊이 회개돼요.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마음을 찢고 오직 마음을 찢고 주여 난 악한 놈이 막 통 성령 충만은요 그것도 빛이 들어와야 애통하고 그 빛이 강한 만큼 내 자신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통회에 고백하고 대굴대굴 그 불받아 여러분 오늘 밤에 만나는 건 다른 게 아니오 지금 광야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오 너 나 좀 만나라 만 여기서 만나야 되는데 질질 통과해서 팍 깨지고 나면 신령한 영의 세계가 다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신령한 자로 만드는 것이더라 이 말이야 자 야곱의 생애가 뭐냐 32장이 무슨 얘기냐면 그가 야복강에 기도를 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다룬가 변화 여기서 변화인데 이 400군사 형이 칼 들고 온 얼마나 답답하겠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때 야곱이 혼의 사람으로서 꾀가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잔머리 굴려 그래가지고 제일 앞에 선물을 딱 보내 형의 마음을 좀 풀라고 그리고 또 두 때를 나눠갖고 야곱의 부인 누구누구요? 레아하고 라일하고 그래서 누굴 더 사랑해서 그래 그 순간도 세상에 레아를 그 다음에 보내고 제일 뒤에다가 이쁜 거 뒤에 나도 또 라일을 그리고 아프강 건너서 안 건너서 안 건너서 안 건너서 관망하고 아첨을 도망가려고 이놈 그래서 밤새 씨름해요. 근데 이 밤새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버려? 야곱에 환도뼈를 쳐버려. 왜 환도뼈를 쳤을까? 이놈 두 다리 믿고 도망가려고! 이걸 대버려. 근데 처음에 씨름하는 기도가 메어달란 기도다. 메어달란 기도. 기도 딱 들으면 씨름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따지고 나 11주에 얘 망했습니까? 어찌 맨 막 따져 막 막. 막 기도다가 하나님을 막 야단친 사람이 있어, 지가. 아직 멀었어. 마셨죠? 뭔 말이만 해. 근데요, 딱 이걸 되고 나서는요, 메어달래요. 메어달래요. 도망 넘어가, 이제. 아니, 메어달, 팍! 메어달래요. 왜? 시름이 메어달랬는데 주님 꽉 붙잡고. 근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도 또 탁 빼요. 아니 이걸 시켜놓고 나로 가게 하라 아니 환도뼈 이걸 시켜 나로 가게 하라 그래 뭔 말이요 하나님 예수님 빼시더라고 나 더 꽉 잡아라 그 말이거든 맞아 안 맞아 어. 꽉 잡아라 그 말이 막 잠깐 끝까지 막 날이 세려하며 보통이 아니에요 바싹 깨버려 근데 여기서 뭐냐면 야곱이 네 일이 뭐냐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씨름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자식 이길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항복이에요, 완전히. 그만, 자, 여기 봐. 야곱은 혼의 사람이에요, 혼의 사람. 꽤. 그래서 선물 공세하고 두 때, 한 때쯤 한 때 도망가려고 마지막 두 달 믿고 도망가려고. 혼의 사람. 영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는데 혼의 사람 야곱이. 혼은 지식, 지정, 지, 정, 머리, 머리 굴러. 여러분, 머리로 신앙생활 안 돼요. 내 심령으로 믿어야 돼요. 이론과 생각을 파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이 머리가 문제거든요. 복종이 뭔가. 자, 나만이 문둥병을 냈어요. 엘리사가 나한테 나가보다래 종한테 가서 저 요단강에서 뭐 이러고 먹여라 나만이 파가 나고 마셨지 아니 우리나라 강 요단강도 깨끗이 못하냐 가라 그때 주인이 다 주인이요 주인이요
아니 시체 깨끗게 하라는 거 어렵습니까? 갑시다. 옆에 사람 중요해. 가자. 여기서 나만이 나 이름도 그래. 나마 나 내마 내가 최고. 그리고 나만이요 군대장관 의리의련이요. 봐봐 계급장 견장하고 대단한 종국 이렇게 왔거든요. 팍 깨버려. 현지자 그 먼데서 군대장관 대단한 나보다 내버려. 시험한 거예요. 그리고 종한테 시켜버려. 나는 진짜 좀 그런 종이 당당해서 무서워서 멋있어요. 그래서 일곱 부목이 들어갔다 나왔다. 일곱 번째 나왔더니 그 살이 문둥병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더라. 할렐루야. 흐르는 요단 강물에가 뭘 씻겠어요. 일곱 번 목욕하라는 말씀에 의지하니까 말씀이 책임지더라고. 자 여기서 내 생각이라 내 생각 그럼 생각 좀 이런 생각 뭐 그래서 이치 요거 깨져야 돼. 생각 내 생각을 깨려면 뭐냐면 머리 한 개부터 딱 머리부터 잡고 머리 기세 안 통하거든. 왜냐하면 타락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네 눈이 밝아 하나님들아 그건 내가 하나님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이런 그거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야곱의 혼을 깨려면 혼 좀 나야 돼. 예, 혼난 사람 있어 없어? 아이고 혼났네. 혼이 나야 돼. 밖에 자아가 깨진다.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 바꿔지는데 나중에 야곱이 형을 보고 야 그렇게 하니까 분이를 체험하잖아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자 분이엘 하나님 얼굴 뵙고 야복강에 딱 기도하고 영의 사람 돼가지고 환도 빼고 됐는데 영으로 사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 와요. 근데 아, 예수가 칼 들고 와. 근데 야곱이 이거에다가 쫄뚝 이렇게 오니까 밤새 시름했지요. 눈물 콧물 다 흘렸지요. 옷은 헤겨졌지요. 아 그래가지고 오니까 에스가 볼 때 쩔뚝 오니까 짠한 마음이 들었어 안 들었어? 아니 야곱이 넥타이 메고 신어 벗고 이렇게 오면 이 새끼 욕 때려본다. 아니 불쌍해가지고 밤새 울고 기대갖고 아이고 완전히 시켜먹고 오거든요. 철아야지. 그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영의 사람 그 둘이 그냥 막 울어버려. 막, 울잖아요. 막. 잘 들으셔야 돼. 야곱에게 그 하나님 만난 은혜의 영의 사람 되니까 에서를 격동시킨 사단이 있었어요. 에서를 격동시킨 미운 마음이 들어. 막 그래갖고 막 죽여보고 싶어. 불을 끌어. 이놈 팥죽 가운데 다 팔아먹었고, 그래갖고 장갖고 뺏기고, 이놈이 아주 약삭 바라는 가만 안 돼. 열이 난데 야곱이 하나님 만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니까 야곱이 만나니까 에서를 격동한 사단의 권세가 깨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정책 싸움이고 그래서 기도로 얘기해야 돼. 그래가 다 막 깨갖고 물어보러 아멘. 근데 여기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본 즉 하나님 본 것 같아. 맞아, 맞아. 나는 처음에, 아이고, 사닥스러운 놈. 지가 살라고 형의 얼굴 하나님 같아? 근데 사실 그게 뜻이더라고.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요. 미운 형이 아니고 사랑스러운 하나님 보인다는 말이 아멘이죠. 여기서 야곱은 고난에서 불받고 은혜받고 신령한 자가 되더라, 이 말이요. 은혜받았더라, 이 말이요. 변화됐다 이 말이오. 언제 야곱이 기도하다가 밤새 좀 기도 좀 해봐요. 몸부림치고 깨지고 부서져 한복이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 제가 그런 기간을 어떻게 다 말을 하겠어. 별이 벌다 얼마나 힘들고 말이 쉽지요. 몇 년은 정말 맨날 그렇게 살았어. 철회하고 금식하고 맨날 이제 생각한 게 얼마나 감사하니
그때 누가 돈 안 대주길 잘했어. 누가 돈 대줬으면 나도 그렇게 안 하거든. 그래갖고 두 가정을 방에서 개척했잖아요. 막. 그런데 하나님 역사해갖고, 어쨌든 뭐 그런 얘기. 그렇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변화받아야 되는데, 언제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을 다시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왜 이랬을까? 파란만장하게 만드는데,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돼. 자, 다윗의 인생인데, 다윗이 파란만장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다윗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겨요. 세 가지 시험을 이긴데, 아니, 다윗 같은 그런, 아니,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멋있는 사람인데, 자아가 깨진 거 아니에요. 사울왕은 그 훈련 안 받고 바로 왕 떴어요. 고난 없이. 그 나중에 타락합니다. 다윗은 피눈물 나는 훈련에서 사울왕이 쫓겨다니면서 아둘람굴에 400군사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그랬는데, 하나님, 아니, 못살 날마다 기도응답을 살아야 돼. 날마다 기적으로. 제가 달방 생활하는데, 전세로 바꿔주래. 전세로. 쫓아내려고 온 거야. 왜냐하면 맨 철회한다고 새벽에 담 넘으니까 귀찮아갖고 또 꼭 담 넘어 뛰어오니까. 이게 세 방이잖아요. 방, 상가방. 그러니까 담 뛰어 넘을 수밖에. 그러니까 개가 있으니까 잠이 깨. 그러니까 아주 귀찮아 버렸어. 그래갖고 쫓아내려고. 그 전세를 바꿔주래. 그때 2만 원 월세 방인데 전세 얼마에 50만 원에. 40년 전이니까 50만 그 2만원 4부이자한테 누가 3부 50만원 3부로면 15,000원 근데 4부님 누가 돈 대줄 데도 없어요. 갈 데도 없고 매달 그거 내게 얼마면 전세 50만원 얼마나 좋겠어. 근데 기적이 났어요. 28날자 그날 50만원을 누가 갖고 왔더라고. 근데 하나님 기적적. 근데 어떻게 50만원 갖고 왔냐면 아는 집사님이 나를 도와준 분이 이제 50만 갔다 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때 자기가 그때 땅을 360만 원에 샀는데 옛날에요 400만 원만 40만 원 남았대. 40만 원에다가 박준사 어려운 거 10만 원 더 50만 원 둘이 우리 11조 잘못 계산해서 40만 원 14만 원인데 애초에 40만 원에다 10만 원 갖다 50만 원 갖다 줘버렸네 그때. 아이고 머리가 헷갈려갖고 그렇게 해야 되나. 그날 쫓겨날 날, 그놈 가지고 나중에, 야,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고난 위기고요. 날마다 그렇게 사는데, 성경이 읽어지고 깨달아지고, 연계가 열리고, 연계를 할 것도, 어쨌든 간에,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요. 아멘. 훈련시킨 거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이 세 가지 시험을 잘 들으시라고. 자, 고난이 어떻게, 이거 빨리 여러분 해답이 육신의 정, 육신의 정욕. 여기서 시험 어떻게 통과한가? 다윗이 육신의 정욕이 무슨 사건 있었어요? 바세바 사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낮잠 자고 일어났어. 전투하다가. 아니, 왕이 낮잠 자고 일어나다가 왕 뚫을 걷다가 목에 임박하고 그러고 됐지. 그 혼났지. 그것 때문에 날라났지. 그래갖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근데 그 다음 근데 시편에 보면 그 눈물로 침상째 회개하면서 메시아 예언이 나와요. 참 그것도 다시 그것도 다시 회개 만나준 거죠. 안무고 정이 압살롬 사건을 압살롬이 굉장히 미남이 우와 그 압살롬 그래서 예수님 군 끌어들이다가 혼나가지고 반역받았죠. 이생의 자랑 군대수 조사 군대수 군대 조사다가 아유 그때 뭐 백성이 7만 명 죽어버리고 회개하고. 그래, 아니면 타작마당에, 거기서 이제, 번지를 잡고, 그때 불이 내려요.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 성지들을 봐.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한 게, 야, 다윗이, 오늘 본문도 야곱이 실수했거든요. 실수했고 넘어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실수했고, 군대에 주셨다가 혼이 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들을 만나게 하고, 불 떨어져가지고, 아리온 타작마당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장소였어요. 그것이 솔로몬 성전 거기다 짓게 돼. 그 장소가 하나님이 이삭을 드린 장소.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게 불이, 그게 성 불이들, 그게 얘기. 그래서, 아, 다윗도 그렇게 훌륭해도 고난의 광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것을 처리해야 되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위성의 자랑. 뭘로?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통의하고 통에 잡아가서 걸어와서 변화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오늘 이 신령 환자가 되는데 여기서 진리를 통과하고 나면 생명이 되는데 원칙인데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깨어져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씀 붙잡으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 믿음이 뭐냐 말씀인데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이 아브라함 사건이 요셉 사건이 야곱 사건이 오늘 똑같이 그대로 하나님은 이 말씀 믿으면 내가 야곱 입장에 들어가면 그때만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요. 왜 이렇게 하는가? 원리만 깨달으면 됐다. 원리, 영적 원리.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신령한 자가 최고요. 진짜 신령한 자. 신령한 자가 되면 영의 사람 돼버리면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은 뭐인가? 가나안 땅 점령은 일단 믿었다. 믿음. 오늘 기도원이라고 여기 다 했어요. 야곱 얘기했어요. 기도가 진리 말씀의 회개에 통해하는 건데 일단 믿음. 이 믿음 얘기를 해야 돼. 믿음. 구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나와야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와. 물론 믿음의 사건은 많이 나와. 그런데 신약에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애원기도 갖고 한계가 나요. 하나님은 애정도 주지만 네 믿음이 있으면 되고 안 있으면 아니더라고.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지금 복 받고 안 받고는 믿음에 있다. 믿음. 믿음이 뭐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한 것이 믿음. 믿음. 이건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로고스가 내 속에 생명이 될 때, 영생이 될 때, 레마다, 레마. 레마란 것은 그때 그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될 때, 레마가 된다는 말이에요. 로고스는, 이거 로고스는 쌀이라면 레마는 물로 꼭 끓였더니 밥이 되더라 이 말이요. 모랑모랑 난 발. 지금도 이 시간도 제가 감동된 대로 깨닫는 대로 하거든. 이걸 믿음을 받으면 여기 밥 있는 맛을 먹으면 영이 살이 찌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불이 들어가면 막이 떠나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무인가? 성경의 원리를 다 원리 원칙 그걸 깨닫는 건데. 지금 그냥이 아니야. 여기 봐. 여기는 애굽에 온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세상 사랑하고 사랑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철출을 하면 광야는 기도 딱 기도. 내 인생에 광야는 기도밖에 없어. 진리 말씀에서 회개밖에 없어. 막 고쳐야 돼. 그 여기는 이제 믿음이라 했다. 믿음.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 1장 보니까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었느니 그랬더라고. 예, 아브라함이 야곱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네가 걸어가면 네 것 된다는 거요.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거 다 너에게 주었느니가 요한복음 19장 3절 14장 예수님이 다 했다, 다 이뤘다. 그거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다 이뤄서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신약에는 자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왕과 백성이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됐다 이 말이요. 신부가 됐다 이 말이요. 그것이 신령한 가나안 땅인데 천국을 가는 건데 여기서 가나안 땅 믿으면서 살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자 보세요. 여기 믿음의 얘기가 신령한 자 얘기가 뭘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어. 자 여호사 갈렙은 믿고 갔어요. 그들만 들어갔어요. 이거 믿으니까 들어가고 못 들어간 사람 여기 다 광에 죽어버렸고 지금도 약속의 말씀을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으라고? 오늘 성경 그건 성경이고 나에게 주냐 그것이 기도 응답. 기도 응답.
기도 응답이 오면 그것이 가나안의 약속인데 실제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루어진 것 좀 살아. 자, 요셉에게 해와 달이 절하고 11별이 절을 했어. 그러면 궁금증이 사무적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건 약속을 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감옥이요. 기도에서 너는 내게 부르니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예레미야 33장 그것이 시대들에 갇혀 감옥에 있는데 자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한 여호와 네게 부르니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뭐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라 비밀한 영적인 비밀이 여기가 있어요. 근데 현실은 감옥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회개하고 변화되면 여기에 이게 실제 현실은 몸이 감옥일 것 같아도 여기에 약속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공급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설명에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랑 이룰 줄 믿으면 의심치 않 그대로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응답 받으셔요. 그리고 기도응답 받았는데 현실은 안 풀려. 안 풀려 있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그냥 약속의 말씀 믿고 고백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신령한 자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영적 원리가 이렇게 돼 있다. 그게 뭐냐면 야곱에게 복줄 때 보니까 20년 머슴살이 하는데 형이 계속 속여먹어. 그래가지고 빈털털이요. 근데 야곱에게 뭐라 한가? 하나님 꿈에 보여줬어. 그래서 삼촌 이렇게 뭐다? 흰 양 중에서 얼룩물 열리면 나온 거 내 것으로 봅시다. 그래라 이 바보야. 이제 결국 흰 양에서 얼룩물이 나와. 그 꿈에 보여줬고 신풍나무, 떨기나무, 울룩도 그거 쳐다보게 교묘하게 만들어서 거기 나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을 20명 오슴사령 가운데서 하나님은 야곱을 영의 사람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그냥 복준 것이 아니고 그걸 바라보게 만들고 영적인 사람 변화시키더라 이 말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대로 돼. 그러니까 네가 노력해서 안 되는데 열 번이나 네 삼촌이 바꿔먹지. 근데 내가 복줄게.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 그래갖고 삼촌이 더 많이 돼버렸어. 아, 낳는 것마다 전부 얼룩물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그가 도망 나오다가 또 예수가 또 오잖아요. 거기서 또 한번 거쳐. 그러니까 그냥 그 물질 갖고 줄 거 뺏었다 줬다면서 야곱 완전히 아주 밟히고 완전히 변화시켜 걸어가게 만드는 그 과정이 야곱 인생인데 나중에 야곱이 뭐라 하냐 파란만장한 인생을 걸어요. 그래서 야곱이 영의 사람 신령한 자가 돼가지고 바로왕의 축복하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인생 험악한 세월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신령한 자 돼가지고 그 열두 아들 분량들을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요? 므낫세, 에브라임. 근데 딱 축복했는데 에브라임 둘째한테 오른발 이렇게 말이야. 축복. 아버지 큰아들 므낫세 오른손 아니다. 이 장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된다. 눈이 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꿔줘. 영의 사람 바꿔진 거야. 할렐루야. 험악한 세월도 괜찮아요.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고난에 통해서 신령한 자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믿음으로 싸우는데 가나안 땅 점령이 보니까 요단강도 여기는 홍해 모세가 혼자 갈라는데 벗겨매고 걸어 들어가고 믿음으로 정복하고 여리고성도 믿음으로 돌고 외치고 전부 믿음, 다 믿음. 그 믿음이 뭔가 예루살렘 앞에서 할례 행하라고 해요. 할례. 아니 요단강 건너고 나서 그 앞에 할례 남자 행하면 어떻게 되고 있어? 할례는 세례를 만데 세상과 끊으라는 거거든. 죄를 버리라고 거든. 내가 죄 버리고 거룩해지면 내가 싸워줄게. 그것이더라고. 지금 여러분요 여기서 세상과 끊어버리고 완전히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것이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싸움, 믿음싸움. 믿음 싸움. 자, 이걸 제가 이렇게 조금 성막론을 설명해 잘 들어보셔요. 성막론에서 3단계가 있어요. 여기에 노제단 단계. 여기 뭐냐면, 번제단, 물두멍. 이 번제단을 통과했는데 이것이 태워드린 제사예요. 피를 흘리고. 그래서 여기서 보혈찬송 부르고 피
번제단을 태워드리는데 완전히 여기서 불로 태워서 내가 죽어. 이건 희생 헌신을 말해요. 아멘. 그리고 완전 다시 말 지성으로 가기 위해서 단계가 여기서 완전히 죽으셔요. 헌신하고 그리고 물두멍을 통해서 회개하고 나서 여기에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 근데 여기가 뭐냐면 이방인의 바깥 뜰도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뜰이 있는 사람 없고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 성소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 마당만 바꿔 다녔어요. 거기 다녀도. 성소 안에 들어오시고 여기 들어오면 하나님 만나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알아. 빨리 성소에 들어와야 돼. 성소에 들어오면 왼쪽에 일곱 금초대 오순절 성령 충만 열두 떡상 성령의 빛에 의해서 열두 떡 말씀을 먹고 향단의 기도 향단의 기도를 하면 이게 최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설명도 하고 많은데 핵심만 할게요. 신령한자 이 신령한자 여기를 여기 이걸 설명 이제 지성소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임재를 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신령한자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의 음성을 들어요. 인도받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뚝딱이 아니요. 여기 과정을 겪은데 성령 충만받고 말씀 먹고 향단의 기도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져서 자아가 깨어져서 새로 산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원하되 구하라 기도하라 그냥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제가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사도로 부르심 받는 바울과 소스데네는 그 다음에 성도 신자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의 기도에서 하나님 누가 사도고 누가 성도 신자입니까 할 때 감동이 여기 지성소가 사도급이에요. 사도급 최고 사도급 여기 성도급이라는 거 신자급. 자, 다시 말하면 육의 사람 육신령한 자가 있듯이 여기서도 3단계가 이렇게 있어. 지금 여러분들 가치관이 누가 빌딩과 돈 많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휴거는요 하나님이 저한테 오래전에 그러대요. 11단계에서 9단계는 돼야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가 설교는 여기 있어. 성도 거룩해지고 그 뭘로 그래요? 말씀과 성령을 거룩해져야죠. 회개해야죠. 신령한 자가 돼야죠. 아멘. 그런 자가 휴거도 되어요. 그냥 단계 아니요. 그럼 어떻게 했냐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고 향단의 기도를 드리면 여기서 자아가 이제 깨진데 향단의 기도는 뭐냐면 완전히 자기를 희생, 헌신해서 죽어진 기도.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 되면 휘장이 찢어 새로 산 길이 열리고 여기서 지성소 법궤 안에 들어가는 신앙이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가 사도급이 되는데 저는 목사도 죄송하지만 여기 급밖에 안 돼요. 장로도. 빌립 스데반 집사는 급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해 목사 장로 급수로 다니지 마세요. 자, 신령한 자 사도급 급수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라면 임재 구름기둥 불기둥 임재 가운데 음성을 들으면 돼요. 여기서 모세 날마다 음성 들었거든요. 지금 신령한 자 최고 단계에서 기도에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최고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여기 단계는 은사 단계예요. 은사. 여기 열매.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해도 실제 갈라디아 5장 24절에 9가지 열매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그래야 열매가 맺어져. 자기를 부인해야. 그것이 다시 말하면 혼이 깨져야 돼. 자기 부인다. 자기 부인. 그래 영의 사람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뭘 느끼냐면 의식 구조 자체가 계속 복만 달라고 안 바꿔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과 가치관이 바꿔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로서 내가 순교도고 주님 사랑해서, 정말 주님 사랑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없어.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자녀로서 아버지와 사랑 관계가 아니고 하나의 흥정을 해. 나 이렇게 했으니 줄랍니까 안 줄랍니까 이 정도입니까? 그것보다는 정말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좋을까. 아멘. 은혜 받으면 저는 사실 제 자신도 뭘 느끼냐면 이거 이 머리로는 알아요. 지금 성령의 임재는 또 다르더라고요. 알아요? 지식이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많이 알아. 성경을 많이 읽었어. 근데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머리로 말지 가슴은 와닿지 않아요. 정말 애통하고 통의 자복에서 변화, 거룩함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의 평강, 기쁨, 위로, 감사, 행복, 즐거움을 하나님 의와 평강, 희락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봐요. 남편이 짜증스럽고 미웠고 마음에 안 든다. 남편은 계속 그런 율법관계 이러고 계산한다는 것은 누가 잘못 떠나서 그건 영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진짜로 남자들이 아내는 여자로 보면 속아지 없는 거예요. 여자하고 아내하고 같이 들려. 그게 그거요? 아니요.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예요. 여자로 자기 아내를 여자로 보면 아이 눕고 그 점포 라이벌 있죠. 아니 라이벌 보면 늙게 되는데 더 이쁜 여자 없겠냐고. 그럼 뭐 그쪽으로 마음 감을 쓰겠냐고. 그것은 여자라고 보면 안 되죠. 한 몸인데 가만히 봐봐. 이걸 외워서 된 게 아니잖아. 내 마음에 나 때문에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저 흰머리나 저 주름살이 다 나 때문에 이러고 안쓰럽고 짠한 마음이 들면 안 해요. 아멘이죠. 근데 살은 찌고 배는 나오고 그냥 이쁜 것도 하나도 없네? 그러면 속아지 없는 거예요. 있어 없어? 여자를 본 거죠. 그것이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여기 육신에 속아지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사랑이거든. 사랑. 왜냐하면 사도의 표된 것은 모든 참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인데 얘기하면 사랑했다. 능력. 다시 말하면 여기는 사랑의 단계에 생명의 자유, 영의 신령한 신령의 영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잖아요. 아멘이죠. 근데 그것에 애워된 게 아니고 가슴이 와 닿는다니까요. 긍휼한 마음이 있다니까요. 안쓰럽고 짠한 마음이 있다니까요. 주고 싶다니까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감으로 기쁨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는 가만히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 같은 거 능력도 없는 것이 그래도 교회를 해서 나를 사랑한 성도가 있고 오늘도 지금 오늘 새벽에 광고 했더니 차가 두 차 와서 한 10명 이상 건데 와서 아이고 들어봐야 맨날 들었던 소리지 우리 성도들. 근데 아버지 내가 목회 대성했다 아니다 그런 거 떠나서 그거 몰라. 하나님 병 주님 내가 두 가정에 살면서 그렇게 사는데 은혜로 살았습니다. 응? 제가 책을 자서 책 있어요. 갖고 올라다가 아이고 내 책 팔아먹는 거다 그러고 안 갖고 와서 근데 기회 되면 꼭 읽어봐. 있어요. 내 이 다 얘기하면 정말 스토리가 있어요. 두 명 개척이 없겠냐고. 근데 아버지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 자녀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거 불러주셔서 내가 파란만장 인생을 산 것이 쭉쭉쭉쭉 이었고 깨닫는 게 있거든요. 지금 한국계 본질 회복 운동을 하고 서울 매주 올라가요. 목회자들의 강의. 내가 깨닫는 말이 저 갖고 얘기를 해.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자 원장님 차별금지법 동생이법 막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야, 이 기도원 살아있는 기도원이구나.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막 하거든요. 지금 싸우고 다니거든요. 이거 큰일 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 구조가 제가 새하고 방식 자체가 맨날 복망이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 내가 신령한 자 예수의 심장, 예수의 아픔.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노라. 내 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는 예수님의 산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복음 전하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핍박과 고난에서도 기쁘고 행복하고 8단계 최고 단계.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이 팔복에서 8단계가 있더라니까요. 1단계 10년 가난, 4단계 의예주 목마름, 최고는 8단계는 핍박이더라고요. 제가 이번 서울 가서 그 설교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팔복 8단계로 갔으면 우리나라 살았다. 삼박자 축복을 가버려갖고 영혼 잘된 같이 범사도 맞아. 근데 범사에서 돈 벌고 땅 사고 이 땅에 잘 되고 싶어서 마음은 콩밭에 있어서 범사에 잘 되려고 하니까 영혼 잘 되었었겠네. 영혼 잘 되려면 성령 충만 기도 예배 많이 들었네. 그러니까 범사에 잘 되고 싶어서 예배 많이 드리고 하나님의 사바사바 해가지고 계속 범사에 잘 되게 잘 되게 잘 되게 잘 되게. 원래 영혼 잘 된 것은 주님 사랑 십자가 죽었고 주님 때문에 죽고 주님 복음 때 일한 걸 기쁘고 행복해야 될 거 아니오. 근데 범사에 잘 되려니까 영혼 잘 되었어. 계속 범사에 잘 된 거 목적이 이 땅에 형통 축복 돈 많이 번 이것에 계속 하다 보니까 영혼 잘 된 것이 수단이 되고 예배가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수단이 되고 하나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변질됐다고 속이 상해 그랬어요. 이거 안 바꾸면 안 된다고. 서울에서 아주 아, 나는 불타요. 물론 그것이 틀린, 그 당시 70년대 시대는요, 그것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삼박축복 막 보고. 근데 죄송하지만, 신령한 자는 아니에요. 원래 삼박축복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그쪽으로 이용해 먹으니까, 하나님은 신령한 자 되라. 신령한 자가 되면 복도 줄라요? 또 걸어가졌네. 신령한 자가 되면 해결 좀 해줄라요? 어디까지나 내가 나하고 흥정을 내. 욥의 신앙이 엄청나더라고. 욥이 열 자녀가 죽었는데 그거 감사 찬양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면 욥이 최고 수준인데 욥이 23장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가지 나 와 단련 불 속에 넣어서 정금 신앙이라. 욥에게도 그 정도 수준에도 단련이 필요했다고 해서 욥도 광야가 훈련 필요했대. 이거 광야 훈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배도 광야 훈련인데 다윗도 우리 광야 훈련 다 거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여비 해결된가? 42장에 버틀레 빌메. 그래서 나중에 그래요. 무지한 이치로 해서 회개하면서 내가 귀로 만든 하나 배움나이다. 그리고 회개하나이다. 눈을 배움나이다. 그때 회개하는 게 멀리 아니 영의 사람 바꿔주고 회개할 때 그때의 버들에서 비니까 이게 이제 지성 들은 거죠. 사랑이죠. 버들에 축복해 주니까 갑자기 복 주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욥도 그렇게 훈련 지켜갖고 버들에서 원수도 축복해 주고 원수 축복이 되냐고요. 되냐고. 솔직히 봐봐. 내가 좀 마음 상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잘 보이려고 보고 막 빌어줘. 나하고 동기가 라이벌인데 기분 나빠 나한테 잘못해. 근데 나는 그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계속 빌었어. 진짜 복 줘버렸어. 그뭐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시험도 상해버렸어. 나는 원칙은 그 동기 미운 놈 복 준 것이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 보이려고 온 건데 근데 진짜 복 주면 쓰겠어요? 그게 내 향기라는 거요. 아이고, 그게 흉내내지 말아라. 흉내. 아멘이죠. 로마서 15장에 강한 자는 연약점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죠. 강하면 제가 동기 모임에 갔더니 내가 제일 큰 교회래.
그럼 은근히 내 기분이 좋아. 으쓱해. 어? 그럼 뭐요? 그리고 내가 딱 돈 나눠주고, 나 성공했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나도 그 정도밖에 안 돼. 내가 그래서 주님이 강한 자는 약점 탄다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아, 힘드네. 기쁘게 안 하려고. 속이 기쁘면 돼. 약한 자를 도우면서 그 아픔의 눈물 때문에 애통하고 기도해줬어? 없어요. 그래서 한계가 나버려. 근데 날마다 뭐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 아버지. 내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날마다 회개. 회개한 만큼 거룩의 유지 믿습니다. 신령한 자는 뭘까? 영의 사람, 사랑의 사람인데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행복하게, 아내 행복하게 보여줬다? 자격이 없는 거요. 나도 가정에서 자격이 없어. 그래도 옛날은 달라고 건네요. 나 전부 다 빌어가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뭘까? 주님 닮는 거예요. 주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즐겁고 행복하는 거예요. 신령한 지성소 신앙 임재 들어가면 주님과 사랑을 느끼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느끼고 여러분 그런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임재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물론 내가 한 평에 너무 욕심이 많아갖고 끝낼 듯 했는데도 없고 끝낼 듯 했는데도 근데 내가 시계를 보고 있어요. 제가 어디 옛날 저 포천 기도원 2년 동안 갔네요. 신학생들 교 3시간씩 강의하시라고 2시간만 3시간씩 근데 갈 때마다 기도니까 교회에서는 못하니까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렇게 됐어요. 오늘 욕심 이 정도 줄이고 신령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전무하고 말씀에 전무하고 난 비교하지 말고 그래 내가 좀 섬기고 사랑하면 되더라고. 응? 그래서 행복의 비결은 가정에서요. 아, 나는 너무 과분하다. 내 남편은 내가 너무나 과분해. 나를 좀 낮춰버려. 내 교회 나는 과분해. 그러면 내가 낮아지면 겸손 오고 남을 나무 엮이고 그러면 은혜의 물은 오고 복은 오고 내가 뭘 하겠다고 해. 못 받게 죽어야 돼.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마.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맡기고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주님 일하시옵소서. 역사 없어서.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회개하고 매일 영의 사람. 그게 복이에요. 신령한 자 돼서 성령의 사람 돼서 주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